수업마다 그 여러 가지 성적들이 있을 건데, 근데 이 수업은 그렇습니다. 단기간에 점수를 빨리 끌어올릴 수 있는 역시 그 가장 좋은 수업은 문화활 수업입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에 하죠. 그게 언어적인 부분이 중심이 되어 있죠. 뭐 맞춤법이라든지 띄어쓰기, 뭐 로마자, 외래어 이런 것들. 그래서 그게 단기간에 공부해서 점수를 빨리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과목일 것입니다. 사실 이 한자특강 이 수업은 뭐냐면 합격을 위한 수업입니다. 기본적으로 문활 수업을 들으면 한 80점에서 85점까지는 되게 수월하게 가요. 근데 사실 요 점수는 아쉬운 점수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작년부터 그랬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지금 이 교재 속에 담겨 있는 한자 문제하고 그리고 고유어 문제의 출제 빈도가 매우 높아졌죠. 그 예전까지는 한 2, 3년에 한 3, 4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작년부터 해서 갑자기 이게 계속 모든 시험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문제 중에서 두세 문제 이상이 그렇고요. 올해 지방직은 역대 최고로 어려웠죠. 그래서 이런 우리 교재 속에 담긴 내용이 한 다섯 문제 이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원래 평소에는 그 정도의 점수가 안 나왔을 것인데, 근데 요번 지방직에서 70점대에 머문 친구들이 아마 의외로 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재 속에 담긴 한자 문제라든지 고유 문제 이런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조금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절대 소홀하게 해서는요. 합격이 어렵겠더라.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보는 이것은 한 두세 문제 남짓이 있을 이 문제를 위한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점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수업이 아니라 합격을 위한 수업이라 생각하시고 고득점을 위한 수업이라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업을 들었던 내용들은 이걸 막 열심히 빡 쪼은다고 해서 점수를 팍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씀 제가 분명히 드렸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 시험 볼 때까지 꾸준히 반복적으로 본다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수업을 듣고 이 교재를 활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되죠? 여하튼 이것은 여하튼 이렇게 해서 우리 국어의 난도를 조금 조절하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도 어렵지만 아마 내년 시험도 더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문제를 내는 것이 바로 우리 교재 속에 담긴 이런 내용으로 난도를 조절해서 어렵게 내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같이 한번 해봐서 집중을 한번 해봅시다. 자, 교재. 자, 다시 본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2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이 수에는 한자와 고유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정리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가 부록펜을 둬가지고 문제 연습을 할수 있도록 문제의 답과 해설을 붙여놨으니까 그건 틈틈이 보도록 하고요. 자,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한자의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뭐 한자도 이시 잡쓰는 것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일단 우리 시험 과강에 대해서 알자가 되는 것만 딱 뽑아 놨으니까요. 요 교재를 내가 공부해야 될 한자 범위 전부 다 알아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봅니다. 한자의 구조는 뭔가 하면 이렇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문풀기인데 어떤 말과 어떤 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을 때그 해석의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있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주, 술 구조가 있고 하나가 수식 구조가 있습니다. 수식 구조는 다시 두 가지. 하나가 관용어 플러스 명사의 수식 구조가 있고 하나가 부사어 플러스 용언. 용언이라 하면 동사나 형용사를 말하겠죠. 요 수식 구조가 있습니다. 됐죠? 근데 이 해석의 순서가 우리말 어순과 일치하죠. 따지면 이것은 통사적 구성이다. 말을 좀 어렵게 말하면 통사적 구성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말과 어떤 말이 만났는데 그 해석의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술, 목 구조가 그렇고, 하나가 술, 보 구조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아직 것은 이 보어입니다. 보어. 이 보어에 대한 개념을 우리 국어 문법에서 배웠던 되다, 아니다 앞에 놓이는 말 있죠.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한문에서의 보어의 개념은 이런 것이에요. 해석이 이렇게 되는 중에서 이게 목적어가 아니죠. 이게 목적어가 아니면 무조건 보호라 보시면 돼요. 다시 할게.
해석의 순서가 이렇게 되는 말 중에서 이것이 목적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목적어가 아니면 전부 다 보어라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맛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근데 잠깐. 이 어순은 우리말 어순과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따지면 이게 문법적으로 말하면요. 정상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비통사적 구순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인서. 얘는 제가 최대한 단순하고 쉬운 예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참 좋은 예가 많습니다. 일단 쉬운 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럽시다. 자, 읽습니다. 일출입니다. 맞죠? 일출. 해석해 볼까요? 해가 뜨다 이 순서입니다. 맞죠? 자, 이 순서는 1번과 2번 중 하나겠죠. 그 중에 무엇입니까? 해가 뜨다. 1번이죠. 맞죠? 추술 구조입니다. 좋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자, 읽어보시겠습니까? 명월. 해석해 보십시오. 좋죠? 그렇죠? 밝은 달이죠. 밝은 달입니다. 이 순서이죠. 좋아. 그럼 이 순서는 1번과 2번 중 하나겠죠. 그중에 1번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밝은 달이니까. 2번이죠. 자, 2번 중 몇 번이에요? 그렇죠. 관용어 플러스 명사의 구성이죠. 관용어 플러스 명사의 구성이죠. 우리 국어에서 쉽게 말해서 관용어는 어떤 이렇게 해석되는 말이 관용어입니다. 부사어는 어떻게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 부사어고요. 그런 기본을 알고 있으십시오. 써인 관용어 플러스 명사의 구성이죠. 됐습니다. 한번 대봅시다. 여러분, 요거 읽을 수 있겠나? 한번 읽어보실래요? 읽어보실래? 서행. 뭐 행? 서행.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못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 학문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정상적으로 한자를 익히려면 지금 가나다 부대 가지고 한자를 쭉 익히거나 아니면 천자문을 붙잡고 막 공부를 하거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기에는 사실 우리가 학문하는 것도 아닌 것이 그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다. 그냥 마치 영어 단어 새로운 단어 나오면 그냥 그 단어를 외우듯이지 않습니까? 내가 모르는 것이 하나씩 나오면 하나씩만 그냥 외워 나가십시다. 그냥. 그죠? 그래서 못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배웠죠? 배웠으니까 이제부터 아시면 돼요. 서행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 서행, 저게 무슨 뜻이었죠? 천천히 가다. 그럼 물어봅시다. 숫자가 그럼 무슨 숫자지? 그걸 천천히 숫자 되겠지. 그렇게 익히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한자 음을 공부하기 가장 좋은 것은 뭔가 하면, 한자성어입니다. 한자성어는 네 글자로 이루어진 사자성어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한자성어 하나 공부하면 네 개의 한자의 음을 배우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자 음을 공부하기는 한자성어가 참 좋을 거예요. 그리고 한자성어는 어떤 형태로 나오든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한자성어를 통해서 한자 음을 익히는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서행입니다. 그 뜻은 천천히 가다 이 말입니다.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해석되니까요. 자, 이것은 일단 1번과 2번 중 하나겠죠. 그 중에 1번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2번이죠. 자, 그러면 2번 중 몇 번일까요? 그죠? 2번 중 2번이죠. 가긴 간데 어떻게 간다? 천천히 간다. 어떻게 가다는 뜻이니까. 맞죠? 부사 플러스 용언의 기랍이죠. 맞죠? 2번이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좋아.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으십시오. 맞습니다. 독습니다. 근데 못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읽었지 않습니까? 이젠 배웠죠? 독습니다. 그 뜻은 뭐죠? 책을 읽다. 맞죠? 그러면 묻겠습니다. 이게 무슨 독자일까요? 읽을 독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뜻을 하나씩 읽으시면 됩니다. 됐죠? 됐습니다. 근데 그 해석의 순서가 책을 읽다 이 순서이죠. 요 순서는 3번과 4번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해석이 책을이죠. 목적어죠. 그러면 3번과 4번 중 뭐다? 3번이죠. 술목 구조인 것입니다. 됐습니까? 좋아요. 이거 다음 읽어보실래요? 유죄. 유죄. 못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외웠지 않습니까? 아, 그거 처음부터 아시면 됩니다. 유죄입니다. 자, 그러면 자, 해석해 보십시다. 죄가 있다. 저 죄가 있다 이 순서입니다. 근데 잠깐. 자, 죄가 있다. 요 순서인데, 그죠? 그러면 3번과 4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죄가죠? 목적 아니죠? 그럼 목적 아니면 이거 아까 이게 뭐라고요? 그렇지,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술보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어에서 말하는 보호의 개념과 한자의 보호의 개념은 다른 거예요. 이해하겠죠? 한번 다 합시다. 한번 읽어볼까? 하차. 하차 무슨 뜻이죠? 차에서 내리다 이 순서입니다. 맞죠? 이거죠? 차에서 내리다 이것이죠. 자, 이 순서니까 3번과 4번 중 하나겠죠. 그중에서 차에서입니다. 차에서니까 목적은 아니죠. 목적 아니면 이게 뭐라고? 보호, 술보예요. 잠깐 길길로 빠져서 여러분 이게 우리 국어에서는 있죠. 우리 국어에서는 차에서 내리다 할 때 차에서의 문장 성문이 뭐죠? 우리 국어에서는 그렇지. 우리 국어에서는 이건 부사죠. 많잖아. 우리 국어에서는 부사잖아. 그러나 한자에서는 이것은 보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되는 말 중에서 이게 목적어가 아니면 전부 다 보호라 그랬죠? 보호라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한자는 한자 한자 뜻이 있는 뜻글자이죠. 그래서 한자어들끼리 결합된 것은 복합어라 볼 수 있어요. 합승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우리는 다음 달에 배우겠죠? 이걸 우리 문법으로 따지면 이 합성어들은 우리말의 정상적인 어순과 일치하는 합성어들이죠. 통사적인 합성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들의 합성어들은요, 우리말 어순과 익순이죠. 우리말의 정상적인 어순을 따르지 않았죠. 이 합성어들은 비통사적 합성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소화시키시고 모르겠으면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 들어두시면 됩니다. 그냥 됐죠? 됐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한자 구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얘는 우리 교재에 참 좋은 얘기가 많다고 했습니다. 얘를 천천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봤으니까 우리 문제 연습 한번 해보십시다. 자, 뒤에 실전 감각입니다. 근데 욕심을 제가 좀 더 부려볼까요? 그 욕심을 좀 더 부리면 4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이게 무슨 욕심을 부리는가 하면 확장 구조라는 것이 있어요. 확장 구조. 칠판 보실래요? 확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본은 주술에서 시작돼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꾸며주는 말을 좀 더 집어넣으면 그게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확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읽어봅시다. 월 출합시다. 달이 뜨다 이 말이죠. 이게 주술 구조 아니겠습니까? 저. 맞죠? 근데 이렇게 한번 적어 볼까요? 보기만 하십시오. 이럽시다. 어떻게 되죠? 명월 서출 되죠. 자, 중심은 요거죠. 요게 중심인데 앞에 꾸며주는 수식어들을 좀 더 집어넣으니까 문장의 길이가 풍성해지고 길어졌죠. 그것을 확장주라는 것입니다. 밝은 달이 천천히 뜨다 이 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확장주로 해요. 그래서 기본 골격은 주술입니다. 근데 이럴 수도 있죠. 주, 술, 목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주, 술, 보일 수도 있습니다. 칠판 보실래요? 이거죠. 주, 술, 목. 주, 술, 보. 이런 식으로요. 그죠? 좀 더 확장시키면 제일 긴 것이 이것이에요. 주, 술, 목, 보. 이렇게 해요. 주, 술, 목, 보.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그 해석의 순서를 따지면 일단 이렇게 됩니다. 한자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죠. 왔다가 다시 이렇게 서술로 끝이 나죠. 한자의 기본이 해석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는 구수로 되어 있죠. 우리 어순을 따지면 누가 무엇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한자의 어순을 직독하면 내가 먹었다 밥을 이런 식으로 되겠죠. 저. 맞죠? 직독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와 어순이 한자는 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해석에 참가하십시오. 뭐 만약에 단문이 지어졌을 때 해석은 보통 이렇게 갔다가 앞으로 오는 이런 식의 구성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한자의 해석의 순서입니다. 요새는 그냥 우리 시험과는 관계없고요. 상식을 아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뒤에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발, 본, 색, 원과
조우구조 같은 것을 했습니다. 해봅시다. 발본 근본을 발치하여. 대개 사자성어는 두 글자 두 글자씩 이렇게 끊기는 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글자 두 글자 이렇게 끊어놓고 보시면 좀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발본 근본을 발치하다. 뭐죠 이거? 1, 2, 3, 4 중에서 3번 술목구조죠. 술목구조입니다. 뒤에 색원 근원을 막다. 그럼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 색자가 무슨 색자겠노? 막을 색자. 그렇게 익히시면 된다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모른다고 우리가 옥핀까지 찾아가면서 공부할 수는 없잖아. 사실은 그죠. 현실적으로 그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자성어를 익히시면서 그 한자의 뜻을 아시는 것도 또 한 공부의 한 방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음읽기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한자성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 구조는 술목 구조죠. 술목 구조. 좋아. 자, 밑에 1번 보십시오. 7개 아래 해설되어 있습니다. 당랑 거철입니다. 당랑이 뭐죠? 당랑 거철. 사마귀죠. 사마귀가 철수레를 막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사마귀가 주어 막고 있다 서술어 철수레를 이 말이죠. 목적어. 이것은 주, 술, 목 구조이죠. 주, 술, 목 구조입니다. 다시 할게. 당랑이란 것은 사마귀입니다. 남학생들 당랑군법 아시죠? 당랑군법. 그렇죠? 사마귀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겁니까 이거? 특히 당랑군법이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사마귀가 철수레를 막을 것자입니다. 막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 술, 목 구조입니다. 답이 될 수 없죠? 그죠? 자, 2번 읽겠습니다. 등, 하, 불, 명. 등잔 아래 가, 박지가 않다. 등잔 아래가 박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주어죠. 그러면 이건 뭘까요? 그렇죠. 그렇죠. 보죠. 이건요? 서술어고요. 그렇죠? 주, 술, 보죠. 다시 볼게. 등장 아래 가 주어죠. 박지가 않다. 한문의 해석은 보통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가 다시 앞으로 오는 이런 구조도 되어 있죠. 그래서 주술포 구조입니다. 답이 될 수 없고요. 자, 3 보십시오. 면, 종, 복, 배입니다. 면종, 복, 배. 면전에서 순종. 돌아서서는 배신. 면전에서 순종. 돌아서서는 배신한다. 뭐예요 이거? 이건 수식구조죠. 수식구조? 수식구조입니다. 얼굴 앞에서는 순종하고 돌아서서는 배신한다. 수식구조. 따지면 2번 중에서도 1번, 2번 중 뭡니까? 2번에 봐야겠죠? 종과 배는 명사가 아니니까 그죠? 맞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죠? 수식, 수식구조죠. 면전에서 순종하다. 순종하다. 동사죠? 돌아서서는 배신한다. 동사죠? 맞죠? 수식 중에서도 2번이죠? 부사 플러스 용언의 수식 구조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4번 보십시오. 권선. 권선 징악입니다. 자, 권선. 선을 권하다. 술목이죠? 악을 징벌하다. 술목이죠? 그래서 술목, 술목 구조이죠. 맞죠? 4번, 4번이 되겠죠. 4번이고,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조, 변, 석계. 해석할까요? 아침에 바꾸고 저녁에 고친다. 아침에 바꾸고 저녁에 고친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 순서인데 그러면 1번과 2번 중 몇 번이고? 추술 구조는 아니잖아. 그죠? 추술 아니죠? 2번이죠? 자, 2번 중 몇 번이에요? 그럼 요거 생각하면 돼. 요거. 요게 명사는 아니잖아. 그죠?
근데 다시 해석해 볼게. 아침에 바꾸고, 바꾼다. 저녁에 고친다. 용언들이죠. 맞죠? 그래서 요거요. 부사 플러스 서술의 구성입니다. 됐죠? 이해하겠습니까? 자, 요걸 찾는 것입니다. 자, 일단 1번 읽을게. 공리, 공론. 아래 해설처럼 헛된 이론, 헛된 논의입니다. 맞죠? 헛된 이론, 헛된 논의입니다. 그죠? 그러면 1번과 2번 중 2번이죠. 일단 추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2번이죠. 자, 2번 중 몇 번이에요? 그렇죠. 1번이죠. 2번 중 1번이죠. 논의, 어떤, 됐죠? 어떤 이론, 됐죠? 이런 것들. 지금 나 명사이죠? 됐습니다. 자, 3번 보십시오. 제, 아, 다시 2번. 제, 자, 가, 인. 무슨 말이죠? 제자가 인. 재주 있는 남자, 아름다운 여자. 재주 있는 남자, 아름다운 여자. 똑같네요. 2번에 1번이죠. 수식구조이죠? 됐고요. 자, 3번 적자 생존. 적자 생존. 이것은 이러면 되겠네. 이러면 적자가 생존한다. 적자가 생존한다. 뭐죠? 추술구조. 그러니까 환경에 적합한 자가 살아남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적자가 생존하는 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추술구조이죠. 포기할까 봐 겁난다. 우리 지금 몸풀기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한문법 중에서 비교적 간단한 이론이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의 출제는 사실은 주로 서울시 같은 이런 데서 좀 점점 출제됐었습니다. 이게 활발하게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문풀기 정도의 수준이에요. 한자의 맛을 좀 보고 있는 중입니다. 됐죠? 근데 한자 읽기도 힘든데 막 이상한 말 하니까 막 뭐 포기할 것 겁이 납니다. 아, 됐습니다.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공부 범위는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이해 못해도 그냥 따라와. 예, 따라오십시오. 하고 요거 계속 반복지로 보시면 돼요. 내년 시험 볼 때까지. 그럼 되는 거예요. 됐죠? 됐습니다. 자, 봅니다. 자, 4번 보십시오. 3번 신출귀몰. 신출귀몰. 신출 귀신처럼 나오고 귀신처럼 사라지다. 귀신처럼 나타났다. 귀신처럼 사라졌다 이 말입니다. 자, 요 순서니까 1번과 2번 중 하나죠. 그중에 1번은 아니죠. 1번 아니죠? 맞죠? 귀신이 나타나고 귀신이 사라졌다 이게 아니고 귀신처럼 나타났다, 귀신처럼 사라졌다 이 말이거든요. 됐죠? 그래서 2번이죠. 2번 중 몇 번이에요? 그렇죠. 2번이죠. 이게 명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2번 중 2번. 2번 중 2번이죠. 답은 4번이죠. 답은 4번이고, 자, 3번. 우리말의 정상진 어프가 일치하는 형태로 구성된 말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거 찾는 문제예요. 요거 찾는 문제예요. 됐죠? 해봅시다. 주술이나 수식 구조입니다. 1번. 그 아래 있죠? 해설 해놨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 소, 취, 대. 사, 소, 취, 대. 무슨 뜻이고?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한다. 아, 요 순서이네. 3번과 4번, 그죠? 그 중에 몇 번이죠? 3번. 3번이죠? 술목 구조이죠.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한다. 맞죠? 술목입니다. 되고, 이거 우리말 어순이 아니죠? 그죠? 자, 2번 읽으십시오. 유구무언. 유구무언이다. 자, 일단 두 개 쪼개고요. 입이 있다. 말이 없다. 맞잖아? 맞죠? 이건 3번과 4번 중 하나죠? 그 중에 몇 번이지? 그렇지. 그렇지. 왜냐면 이건 목적어가 아니잖아요. 그죠? 목적어가 아니면 이것은 4번을 봐야겠죠? 술보, 술보구입니다. 술보, 술보구조입니다. 역시 우리말 어순 아니고요. 자, 3번. 소, 탐, 대실.
소탐 대실인데 요렇네. 아 요건 요렇네. 소탐 작은 것을 탐하다. 목술이죠. 큰 것을 잃다. 맞죠? 큰 것을 잃다. 목술이죠. 우리가 칠판에 적었던 저 네 가지 형태는 아니지만 하나 우리말 어순과는 일치하죠. 맞죠? 우리말 어순과 일치하죠?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 이 말 아닙니까? 맞죠? 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살신성인입니다. 살신성인. 복해 살신 몸을 죽이다. 인을 이루다. 몸을 죽여 술목. 인을 이룬다. 술목. 맞죠? 술목. 술목 구조이죠. 그게 우리말 어순이 아니죠. 저. 맞죠? 답은 3번. 그리고 4번. 우리말의 정상적인 조합과 일치하지 않는 형태로 구성된 말은 그랬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것. 일치하지 않는 것이니까 지금 3번과 4번 이걸 찾는 것이네요. 그죠? 이거. 좋아. 해볼게. 자, 1번. 행운. 유수, 행, 운, 유, 수, 뭐지? 행, 운, 가는 구름, 유수, 흐르는 물. 맞잖아. 떠가는 구름, 흐르는 물입니다. 그러면, 자, 요 순서니까 이건 뭡니까? 1번과 2번 중 하나. 그 중에서 뭐죠? 2번이죠. 2번 중 몇 번이고? 1번이죠. 2번 중 1번이죠. 이게 구름, 물이니까. 구름과 물, 명사이죠.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번, 1번, 2번, 1번. 이건 우리말 어순과 일치하죠. 자, 2번. 남, 부, 여, 대. 남, 부, 여, 대. 남자는 지고, 여자는 인다. 남자는 진다, 여자는 인다. 남자는 등에 짐을 지고, 이제는 머리에 짐을 이고 맞죠? 있습니다. 뭡니까 이거? 주술, 추술 구조이죠. 남자가 지고 이제는 인다. 추술, 추술 구조이죠. 자, 4번, 아니 3번, 천, 고, 마비. 천고마비,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하늘이 높다. 말이 살찐다. 말만 살찌야 되는데 우리도 살찌니까 이게 문제죠. 자, 천고마비입니다. 그래서 추술, 추술 구조. 우리가 어순과 똑같습니다. 자, 사, 유, 비, 무, 환입니다. 무비, 유비, 무환. 뭐죠? 유, 비. 비가 있으면 환이 없다. 준비가 있으면 걱정이 없다. 비, 쌍피만 있으면 피박쓸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유비무환입니다. 그러면 봐라. 유, 비. 비가 있으면 환이 없다. 뭐죠 이거? 술, 보, 술, 보 구조이죠. 이 순서에서 목적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보로 봐야죠. 술, 보, 술, 보. 우리말 어순과 일치하지 않죠? 답은 4번입니다. 됐고, 자, 요건 이제 확장시킨 시 5번 확장 구조입니다. 볼까요? 다음 중 아래 보기와 동일한 문장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은 그랬습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원친, 칠판. 우선 요런 상식을 알고 있으십시오. A, 불이여. B, 뭐지? A는 B만 못하다. 이게 소위 비교 구문입니다. A는 B만 못하다 그 말입니다. A 불협입니다. A는 B만 못하다. 가장 전형적인 예가 백문, 불여, 일견. 백문이 일견만 못하다.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이만 못하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게 비교 구문입니다. 백문, 일여, 불견. 됐습니까? 뭐 말이지 이거? 백문, 불여, 일견. 됐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오, 똑같습니다. 자, 원친, 불여, 근린입니다. 원친은 근린만 못하다. 먼 친척은 가까운 이웃보다 못하다. 이 말입니다. 자, 먼 친척은
주어죠? 각 뭐뭐만 못하다 뭡니까? 스스로죠? 요거 뭐예요? 먼 가까운 이웃보다 그 말이죠. 가까운 이웃보다. 이게 목적은 아니죠. 저. 목적 아니면 뭐다? 보호죠. 그래서 주, 술, 보호 구조이죠. 먼 친척은 가까운 이웃보다 못하다 그 말입니다. 같지 않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주, 술, 보호 구조입니다. 고 찾는 것인데 일단 1번 자로, 칠판, 자로, 빗금, 문, 빗금, 예, 빗금, 어, 공자. 자로는 공자의 수제자이죠. 자로, 문, 예, 공자. 친절한 핵춘씨, 그 뒤에 해슬 다 붙여놨죠. 자, 자로가 주어죠. 물었다, 스스로죠. 예를, 목적어죠. 공자에게 그 말입니다. 공자에게. 요거 문장 성분이 뭘까요? 공자에게 물었다. 요 순서에서는 공자에게니까 목적은 아니죠. 보호를 봐야겠죠? 주, 술, 목, 보 구조입니다. 주, 술, 목, 보. 2번. 남, 아. 수독, 오거스. 남, 아. 빗금. 수독, 빗금, 오거스. 남자는 모름지기 읽어야 한다. 무엇을? 오거스. 다섯 수레의 책을 그만한다. 책을. 목적어죠. 그래서 주, 술, 목 구조이죠. 맞죠? 답이 될 수 없고요. 자, 3번입니다. 적선지가 필유여경 그랬습니다. 적선지가 필유여경. 물어볼까요? 일단 적선지가는 반드시 있다 남은 경사가 그 말입니다. 적선지가 선을 쌓은 집은 반드시 있다 남은 경사가 그 말입니다. 남은 경사가. 됐죠? 묻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주어일까요? 적선지가일까요? 여경일까요? 맞죠? 적선지가죠? 7급 기출문제였습니다. 이 지문주고 여기서 주어를 찾는 문제 나왔었습니다. 답은 적선지가가 답입니다. 자, 이것은 주어입니다. 당연히 아까 한문에서 구성에서 제일 앞에 놓은 것은 주어죠. 그 다음엔 서술어가 올 것이고요. 맞죠? 그 뒤에는 목적이나 보호가 각각 오겠죠. 맞죠? 이해하겠습니까? 주어죠? 그럼 이게 뭐라고요? 서술어죠. 이거 뭐죠? 남은 경사가 목적 아니죠. 그럼 보죠. 맞죠? 주, 술, 보 구조이죠. 답은 이것이 답이죠. 우리 지금 주, 술, 보 구조를 찾고 있죠. 답은 3번입니다. 4번 원수 불구 근화. 예전에 7급에서는 이 구자 있죠. 이게 구할 구자인데 구자 한자 끼워넣기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예전에 7급에서는 한문에 단문을 주고 단문에 어떤 한 특정 한자를 비워놓고 이 속에 들어갈 특정한 한자를 찾는 문제로 7급은 출제되게 됐는데 요즘 들어와서 그 문제가 좀 뜸합니다. 7급도.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나온 적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끊을 수 있죠. 먼 곳의 물은 구하지 못한다. 묻겠습니다. 이거 문양수 뭐예요? 주어다면 당연히 무엇이 와야 됩니까? 스스로 와야 되죠? 문제는 이것이겠죠? 그렇죠? 자, 먼 곳의 물은 구하지 못한다. 가까운 곳에 불을, 그 말이죠. 가까운 곳에 불을, 이 말이죠. 그럼 이게 문양수 뭐예요? 목적어죠. 맞죠?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먼 곳에 있는 물은 구하지 못한다. 가까운 데 있는 불을, 그 말입니다. 그래서 먼 곳에 있는 물은 가까운 데 불이 난 것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 술, 목 구조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한자가 좀 사실은 어렵고 읽기도 어렵고
뜻도 잘 모르니까 좀 힘든데, 근데 그 이론적인 내용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건 그렇게 어렵고 깊이 있는 이론은 아닙니다. 하여튼 한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본적인 체력을 좀 익혀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서서히 이제 본 수업이 시작됩니다. 그 뒤에 도금입니다. 여러분 이거 메모 좀 하시겠습니까? 도금과 표기라는 제목을 붙여놨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한자 도금을 이용해서 한자 표기 문제의 예로 써먹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단지 한자의 음만 이런 데 출입하지 마시고 부담을 좀 드릴게요. 부담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자 표기 있지 않습니까? 이 표기까지 염두에 두고 보십시오. 왜 그렇게 문제를 내는가 하면 이런 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칠판 보십니다. 머리 한번 식혀볼게요. 사람의 눈이 사람을 참 어리석게 만듭니다. 사람의 눈이 사람을 참 어리석게 만듭니다. 뭔가면 이 사람의 눈이 보고 본대로 판단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눈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의 도금도 이 보고 판단케 해서 착각하게 만드는 문제가 바로 이 도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기출 문제입니다. 찍지 마시고요. 피나해 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혹시 이거 읽을 수 있겠습니까? 됐죠? 그러면 이걸 읽을 수 있겠습니까? 고? 고? 네, 너무 센 것은 그렇나? 자, 일단 쉬운 거 한번 해볼게. 이걸 읽어보실래요? 뭐 읽으면 은화 이렇게 읽던데, 은화. 그러니까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입니다. 뭐지? 화? 사실 이것이 없으면 확실히 화란 걸 알겠죠. 좀 아시겠죠. 근데 여기 붙었으니까 좀 찝찝해 솔직히. 근데 난 그래서 솔직히 못 읽겠거든. 못 읽겠는데 문제 보기는 이걸 화라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아 이거 화 맞겠지라 생각해.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한자 도금은 코눈스 롤이거든요. 됐죠. 그리고 자 한번 잉글식 읽어보십시다. 잉글식에서. 이거 뭐죠? 전이죠. 이러면 그러면 화전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화전? 아, 들어봤지. 화전밭 일구시던 흙에 묻힌 음을 때 화전 들어보셨죠? 근데 내가 여러분 내가 아무리 무식해도 강원도 화전밭 할 때 화전을 이렇게 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죠? 그 화전은 뭔가 하면 불 질러가지고 밥 만들어서 일구어 먹는 것이 화전이지 않습니까? 그럼 불 질러서 밭을 만드는 것이니까 화전은 이렇게 쓰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식의 화전은 내가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맞죠? 그러면 그것은 그 음이 잘못 달려서 그런 경우들이 많다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 땅에 한 20, 30년 이상 살아오면서 얼마나 숱한 많은 어휘들을 들어왔겠습니까? 맞죠? 근데 내가 한 번도 못 들어봤던 것은 그 음이 잘못 달려서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몰라서 찍게 될 경우도 그런 식의 요령은 가지고 있으십시오. 내가 한 번도 못 들은 것은 보통 틀린 부위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화전 아니에요. 뭐지? 화전이에요. 이게 와짜 같습니까? 근데 그 말이죠. 다시 한번 볼래요? 읽어보십시오. 청. 아, 이것이 없으면 확실히 청이 났을 알겠죠. 저? 근데 여기 붙었으니까 좀 집요하긴 집요해. 그죠? 근데 솔직히 나는 못 읽겠거든요. 그죠? 근데 문제 보이는 청이라 해놨는데, 그러면 우리 보통, 아, 요 청 맞겠지라 생각해. 그거 조심하시라고요. 한자 도금은 고름을 노리는 것이니까요. 됐죠? 인결시키겠습니다. 이거 뭐지? 기예요. 청기. 들어보셨습니까? 청기. 뭐 들어봤지? 청기 올리고 백기 내리고 할 때 청기 백기 맞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좀 그래도 청기 백기 할 때 청기를 저렇게 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맞죠? 그러면 저런 식의 청기는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음이 되게 잘못 달렸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청기 아니에요. 뭐지? 식입니다. 이게 짐승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수가 붙으면 별로 뜻이 좋지 않습니다. 짐승이거든요. 야만스럽고 짐승스럽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식이에요. 근데 이게 시자 같냐 이 말이죠. 됐죠? 그래서 이제 한자 도금은 뭔가 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한자를 쳐놓고요. 이렇게 음을 붙입니다. 와전 이렇게 해요. 붙여놓고 이 읽기가 바르게 됐나 잘못됐나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근데 한자 쓰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렇게 한자 쓰기 문제를 줍니다. 지문을 보통 주죠. 주고 기억해놓고요. 시기, 니은 해놓고 와전 쭉 해놓고요. 문장을 쭉 주죠. 문장 속에 군데군데 나오는 어떤 단어의 밑줄 쳐가지고 그 한자 표기를 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맞나 이 말입니다. 이렇게 묻는 방법이 바로 한자 표기 문제예요.
그래서 요 속에 있는 요 한자의 예를 이용해서 한자 쓰기 문제를 묻는 경우들이 참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부담을 좀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조금 한자 표기까지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교재 양이 좀 많은 같이 보이죠. 근데 실제 안 많습니다. 제가 이 교재를 만들 때 글자 크기를 조금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박스 속에 있는 낱말 어휘 중에서 사실은 좀 낯설고 잘 모르는 한자도 좀 있을까 봐 내 그 한자의 뜻을 조금 더 박스 밑에 설명을 좀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피, 그 페이지가 좀 늘어났습니다. 실제로는 요 표 있죠? 요 표만 딱 가지고 보통 글자를 만드는 글자 크기에서 10 정도 포인트, 그 정도 포인트로 그 책을 만드니까 3페이지가 나옵니다. 3페이지. 요 표만 가지고 딱 만드니까요. 3페이지는 무슨 한 장 반이죠. 한 장만. 맞죠? 그거밖에 안 나오더라 이 말씀이죠. 근데 그 양이 그게 살인적으로 많다 보기는 좀 어렵잖아. 또 그 정도는 우리 할 수 있잖아요. 맞죠? 이런 비유를 들었으면 미안한데 이러면 아니 똑같은 분량의 영어 단어를 위했을 때하고 똑같은 분량의 요 한자 도금을 위했을 때 어느 게 훨씬 적중이 더 잘 될 것 같습니까? 이게 훨씬 적중도가 더 높아요 사실은요. 근데 참 안 하대요. 내가 알거든요. 지독실이 안 하대요. 지독실이. 내가 알거든. 문제풀이 하면서 내가 막 지독실 안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한 6월달 지방직 시험 볼 때쯤 되면 진짜 운 좋으면 가끔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증남률이 60%까지 올라와요. 근데 보통 한자 도금에 관한 증남률은요. 3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참 안 하더라고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말씀드렸잖아. 어차피 이러면 공부 범위는 요 교재라고요. 요 교재 속에 있는 것이라도 열심히 해라고요. 사실은 이 교재 속에 있는 것도 역시 자기 것 못 만들고 그 수시험장 가는 친구들 많습니다. 반성하십시오. 올해 국가직 문제사 안잠 고유문제 있었죠? 안잠 틀린 사람 반성하십시오. 이 책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수업을 들었으면서도 그것을 틀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됐죠? 여러분 저는 참 희한합니다. 잘 찍어요. 잘 찍습니다. 근데 솔직히 고백한데 사지 쓴다에서 네 개 보기를 다 찍을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죠? 근데 다양한 것은 사지 쓴다는 네 개 보기를 다 측정시킬 이유가 없죠. 세 개의 보기만 아시면 100% 맞출 수 있죠. 내가 아는 세 개의 보기에서 답이 있든지 없든지 알 것이니까요. 사지 쓴다는 그렇죠? 세 개의 보기만 아시면 확률적으로 100% 금리를 맞출 수 있습니다. 나 솔직히 고백한데요. 근데 솔직히 세 개의 보기도 측정을 못 시키겠습니다. 때로는 두 개의 보기도 측정 못 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참 희한한 것은요. 우리가 공부했고 수업한 내용에서 답이 있더라 이 말씀이죠. 한자 표기 문제든 고유 문제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이 교재는 제가 이분들에게 찍어주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우리가 문제 풀이할 때 하는 한자 표기 문제 또 고유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제가 찍어주는 마음으로 만든 겁니다. 됐죠? 근데 우리가 풀었던 그 문제에서 정답이 있더라 이 말씀이죠. 아시겠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공부하십시오. 됐죠? 또 잘해요 제가. 그 어려운 일을 제가 잘해요. 아니 한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피로 따지면 분량적으로 이만한 두께 이상 되거든요. 사전으로 이만한 두께 이상 되는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우야 알겠습니까 솔직히요. 맞죠? 이걸 측정시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맞죠? 아니 해운대 백사장에서 반지 찾는 거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려운 일을요 제가 잘 안 되니까요. 됐죠? 그래서 하여튼 요 속에 있는 것은 반드시 남는 확신 가지고 공부하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확신 없이 공부하시죠? 그러면 공부하고도 틀립니다. 어? 이거 나왔네? 근데 봤지? 봤으네 공부했어. 근데 답이 뭐더라? 뭔지 아시겠습니까? 확신 없이 공부하시면 어? 근데 봤어 이거. 공부했어 이거. 내가 한자 특강책에서 봤어 이거요. 봤는데 근데 답이 뭐지? 뭔지 아시겠죠? 확신 없이 공부하시면요 이렇게 된다고요. 공부하고도 틀린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건 공부하실 때 반드시 남는 확신을 가지고 공부하셔야 시험장에 들어와서도 답을 인기시킬 수 있습니다. 점수를 인기시킬 수 있어요. 아니면 고시만 실컷 내놓고요. 정작 시험장에서는 정답을 틀려버려요. 확신 없이 공부하시면. 그래서 말씀드렸잖아. 범위는 이거다잉? 그러니까 이 속에서 나온 것은 이 속에서는 100% 논데 그리고 이 속에 나온 것은 내가 100% 다 맞힐 거야. 그 확신 가지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됐죠?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자 도금표를 이용해서 한자 쓰기 문제를 낼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물어볼게요. 왜 틀렸다 생각했죠? 응? 저 왜 틀렸다 생각했지? 틀린 것을 틀릴 텐데 제가 제게 왜 틀렸다 물으시면 제가 뭐 이겁니까? 저 왜 틀렸지? 제가 원했던 답은 간고 이런 말 한 번도 못 들어봤잖아. 이런 표현 한 번도 못 들어봤잖아. 맞죠? 내가 평소에 못 들어본 것은요. 그 의미 틀렸기 때문에 못 들어본 것이다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이거예요. 이 한자고 이 주자가 매치는 안 되지만요. 간주로만 들어보셨죠? 맞죠? 바로 그게요. 매치 안 되는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한자 표기 문제를 내거나 한자 음읽기 문제를 낸다 이 말씀이에요. 딱 간고 같죠? 맞죠? 틀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표석에 있는 그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연습해 보는데요. 자, 좀 쉬겠습니다. 쉬면서 그 음을요. 제가 필요한 것들을 좀 비워놨습니다. 내가 이거 봐라 하면 알거든요. 절대 안 묻는 것을 내가 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내가 같이 음을 한 번씩이라도 읽어보고 싶어서 내가 그 군데군데 피우는 것이 있으니까 내가 좀 쉬었다가 그걸 그 음을 달면서 요번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